우리 공화당은 박근혜 대통령 인권유린 규탄 탄원서를 미국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서 톰 멘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의장, 또 크리스토퍼 스미스 의원, 제임스 맥거건 의원, 또 로버트 메넨데스 상원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 그레고리 벨돈 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 유엔 인권위원회 의장, 로버트 랩슨 미국 대사관 주한 미국 대사 대리, 사이먼 스미스 주한 영국 대사, 이곳에다가 박근혜 대통령 인권유린 규탄 탄원서를 보냈습니다. 이 내용이 원본입니다. 이런 원본 내용으로 미국 또 유엔 또 상하원 인권위원회 현재 중미 미국 대사관 그다음에 주한 미국 대사 주한 영국 대사 이렇게 보냈습니다. 유엔 인권위원회 의장은 아직 예정되지 않아서 인권위원회 체어맨으로 이렇게 성명 없이 보냈습니다. 내용은 우리는 대한민국을 위해 미국의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한 헌신과 헌신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국민은 70년 전 한국전쟁 당시 3만 명이 넘는 미군 장병들의 희생을 결코 잊지 않으며 미국의 희생과 헌신을 바탕으로 현재의 대한민국의 평화와 자유와 번영이 가능할 수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대한민국의 우리 공화당은 한미동맹을 확고히 하고 강력하게 지지합니다. 한반도 진정한 평화와 자유도 한미동맹을 통해서만 가능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이번에 첨부한 청원서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현재 1500일 이상의 수감 생활에서 무고한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는 데 함께 해달라는 청원서를 보내려고 합니다. 특히 동인권위원회는 그동안 독재 국가 인권 상황에 대한 청문회를 열어봤는데 탄핵된 박근혜 대통령의 인권 문제가 한국 측 이한호 전 러시아 대사 참석자에 의해 공식 제기됐던 인권 청문회에서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가 다뤄진 것은 분명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이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탄핵된 박 대통령에게는 징역 22년과 2천만 달러 이상의 벌금과 추징금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4년 전 탄핵 당시 좌파 문정부가 대통령직에서 퇴출할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강요한 인권의 보편적 가치에 반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한반도의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지키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반도 통일을 이루기 위해 미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소통할 것입니다. 함께 합시다. 우리 공화당 대표 조원진.